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. 뭐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뭐 1월 효과는커녕 참 대응이 어려운 지금 시장을 흘러가고 있는데 특히나 코스닥은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까지 표현이 되는군요. 뭐 헤드라인이 대장주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했는데 악재와 뭐 호재가 좀 뒤섞여 난무하는 것 같아요. 네. 네, 뭐 딱히 호재는 없는 상황인데 뭐 이제 뭐 신라젠이 이제 상장 폐지가 이제 물론 이제 다시 이의 신청을 하지만. 네. 이게 뒤바뀔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. 뭐 상장 폐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거래가 지금 되고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. 네.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충격이 나왔었고. 네, 네. 뭐 셀트리온도 뭐 미뤄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분식회의 관련해서 이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. 그 전부터 있었던 부분들을 좀 조사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흐름이 좀 변화가 예측이 되고 있고. 그러다 보니까 그에 반면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에 거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네. 다시 한번 좀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성장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부자가 3대 못 간다고. 주식시장에서는 대장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한 2, 3년 이상 못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특히 코스닥 더 심한 것 같고요. 참 상장과 참 희비가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오늘 또 오토엔 또 상장할 거는 보니까 또 따상 못 가지는 상한가를 찍었고요. 네.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신라젠은 또 이제 워낙 그 상장 폐지 결정되면서 그 최대주주 M2N이 또 지금 네. 급락하고 있고. 또 상장 폐지이긴 한데 자진 상장 폐지한 또 맘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고점 좀 찍고 있고 네. 그 상장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흐름이다. 저는 이렇게 네. 보고 있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의 꿈 아니겠습니까? 이게 원래가 이제 상장이 안 됐다고 해서 뭐 주식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. 그래서 네.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거나 혹은 뭐 그런 부분들에 있다가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것은 거의 모든 법인 회사들의 꿈일 것이고 또 상장을 다 잘 했는데 뭐 여의치 않게 또 사업이 운영이 잘 안 돼서 또 상장 폐지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상장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오너 입장에서 뭐 좋은 게 없더라 예. 느끼는 오너에서 입장에서는 또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죠. 그쵸. 예전에 뭐 에이스 침대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그렇게 상장 폐지를 했었던 경우가 네,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뭐 있는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번에 이제 신라젠이라는 큰 이제 한때 큰 시가총액 2위였던 기업이 네. 또 상장 폐지가 되면서 좀 관련돼서 어떤 뭐 흐름들의 시각이 조금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뭐 기심위에서 뭐 결정은 했지만 아직은 조금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시니까요. 어떨까요? 저는 뭐 글쎄요. 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얘기하는 것이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티슈지죠. 코오롱 네. 티슈지의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주주들은 뭐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코오롱 생명과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? 뭐 배임 횡령액도 상당히 크고 네. 또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다른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오롱이라는 게 붙어 있다는 뜻 무슨 얘기냐면 코오롱 그룹에서 네, 어쨌든 네. 이런 걸 수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신라젠은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? 네. 뭐 최근에 좀 중소기업의 인수가 약간 M&A 뭐 네, 좀 네. 그 지분이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회사 그쵸? 운영 영수성을 네. 좀 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내용을 좀 뒤집기는 좀 쉽진 않다, 않을 것 같다.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자 지금 뭐 바람 잘 날 없는 코스닥이 지금 대장주도 지금 1위 지금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 안에서 그러면 주목할 만한 섹터는 어떻게 찾아야 될지 사실 보니까 뭐 요 며칠 금리 인상 수혜주들 네. 뭐 은행 이런 쪽에 또 지금 자금 몰리는 것 같더니 네. 그 자금이 이제 다시 또 2차 전지나 이제 게임이나 이쪽에 네. 엔터로 가는 것 같아요. 네. 물론 이제 관련된 종목이 많이 하락한 부분들도 있어요. 오늘 코스피는 그냥 강보합 정도의 흐름이라면
뭐 코스닥이 2% 정도의 급등을 좀 보여주는 것은 워낙에 많이 빠졌다. 물론 코스피도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약간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.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뭐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대장주가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 했지만 지금 한 불과 1년 전 뭐 2년 전으로 봐야겠지. 1년 전은 좀 너무 빠르고 2년 네. 전으로 본다 그러면 시가총액 그 상위 랭크돼 있는 기업들 보시면 코스닥에서 거의 뭐 1위부터 20위권까지 봤을 때 거의 한 절반이 제약 바이오였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지금은 근데 뭐 셀트리온 하나 빼고는 뭐 시젠. 네. 시젠도 엄밀히 따지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올라온 그렇죠?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네, 아예 네, 뭐 네. 시가총액 상당히 아래쪽에 맞아요. 있었다는 것이죠. 근데 지금은 보시면 대부분 게임주라든지 2차전지 맞아요. 뭐 이런 뭐 혹은 뭐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죠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뉴노멀 시대가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주들이 이제 눈에 돋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. 예전에는 우리가 한 짧아야 5년, 10년 뒤에나 뭐 이뤄지겠지라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앞당겨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네. 그것이 이제 이제 실생활에서 체감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주로 뭐 2차 전지, 뭐 전기차는 말할 것도 없을 네. 것이고 뭐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, 뭐 최근에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앞다투어서 시장에도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? 그 예전과도 같으면은 올해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당히 앞당겨진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반면에 그 제약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해묵은 이슈들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. 물론 임상이 성공했을 때 엄청난 반대 극부가 크지만 네. 그러한 결과가 썩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들. 네. 그리고 어쨌든 뭐 제약 바이오보다는 뭔가 더 우리의 실생활에서 내가 어떤 병에 걸릴 확률보다는 내가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무선 결제라든지 자율주행차, 전기차를 직접 운영하거나 그걸 체험하는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생활에 내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에 좀 매력을 가지고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주식 왜 살아있는 세포처럼 비유를 네.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 새로운 성장 섹터가 그야말로 좀 생동감이 넘치는 그렇죠. 세포로 봐야 되겠군요. 네.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관련 테마들 얘기들 지금 게임 엔터 쪽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엔터 얘기도 좀 해볼까요? 네, 특히 이제 뭐 엔터주들을 이제 엔터 뭐 게임을 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뭐 뉴노멀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. 그거의 핵심적인 것이 결국에는 좀 이제 새로운 재미라든지 새로운 흐름을 문화 콘텐츠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. 그런 것들이 엔터게임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할 수 있는. 그러니까 네.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른 부분들은 지역적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원자재 네, 이런 부분들도 네. 뭐 중국 같은 경우 이런 자원이 상당히 넘쳐 그렇죠. 흐르니까 네. 좀 더 잘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이런 엔터라든지 게임 이런 것은 그런 거와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정말 창의성, 본인의 능력 이런 그런 부분들만 있으면 성공하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. 전 세계에서 흥행하는 부분들이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재평가를 좀 받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단순하게 우리가 예전 같으면 음악이면 음악, 뭐 드라마면 드라마, 뭐 게임이면 게임. 딱 거기서만 게임 그 사업이 끝났었습니다. 네.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하나의 작품이 성공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뭐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IP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죠. 어느 하나가 성공하게 되면 그것을 인해서 파생되는 게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의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IP 지적 재산권이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더 파생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고 네.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정부 정책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그런 부분들이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, 수혜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
자, 그러면 게임 섹터, 그 엔터 섹터 지금 좀 관련 테마로 보고 계신데요. 2차 전지도 조금 언급이 했었고요. 가장 좀 주목한 쪽은 게임 엔터로 봐야겠고 관련 종목도 좀 정리 좀 해주시죠. 네, 뭐 엄밀히 따지면 뭐 워낙에 최근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안 좋은 건 아니고 뭐 미국이라든지 다 안 좋아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가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대장주로 묶이고 있는 SN 같은 경우는 네. 뭐 다른 뭐 하이브라든지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맞아요. SM은 그래도 견조한 아직까지도 박스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 네.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이제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. 소속 기획 그 소속사 엔터 그 작 그 아티스트라든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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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부분들 또 SM은 다른 업체에 대비해서 먼저 조금 파생되는가 단순히 음악만이 아니라 콘텐츠 네. 제작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강점을 좀 받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게임주라 그러면 뭐 NFT 뭐 이런 부분들 이슈가 좀 있긴 네. 했습니다만은 뭐 펄어비스 같은 펄어비스. 경우도 네. 뭐 안정적인 실적을 좀 보여주고 또 NFT라든지 혹은 뭐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을 좀 선도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CJ ENM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분할 이슈가 좀 있는 바람에 네, 실망 네. 매물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뭐 OTT 시장의 대장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원래 원조의 네. 대장은 저는 CJ ENM을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뭐 넷플릭스라는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있지만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유선 방송 시장에서의 장악력이 높았고 그렇죠. 그것을 이제 네, 네. 이런 쪽으로 좀 넘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. 그래서 뭐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어느 기업이 나쁘다 좋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살아 있거나 좀 주가 하락에 좀 덜 하락한 종목군들이 또 반등을 줄 때도 조금 더 좋은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이런 섹터들이 뭐 특별히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네. 점점 수급 환경 자체가 조금 부정적이었다.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이런 좀 부분들이 성장 좀 섹터를 좀 주춤하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큰 그 카테고리 안에서 좀 이게 좀 많이 네.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시간이 돌아오지 않았는가. 자,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또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뭐 제이 콘텐트리를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. 네. 뭐 이렇게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사업을 좀 이제 이 방송 뭐 연예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작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지금은 네. 이제 영화 쪽보다는 이제 드라마, 약간 영화 같은 드라마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뭐 지옥이라든지 여러 좀 기대를 받는 콘텐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네. 뭐 작년까지는 지옥이었고 앞으로는 뭐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종이의 집, 뭐 수리남 뭐 등이 이제 그 넷플릭스라든지 다른 글로벌 OTT 쪽에 공급을 할 예정이고 네. 기존에 공급됐던 작품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.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가지고 글로벌 흐름에 맞는 OTT 라인업 그 드라마 라인업을 다소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네. 이렇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제이콘텐트리가 제작사 한 9개를 다 인수 합병을 했습니다. 작년에 작년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외주를 했다라는 거 했다라면 지금은 자체 제작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올해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방송이라든지 극장 관련해서도 특히 이제 극장 관련된 실적이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? 네. 뭐 오미크론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오미크론이 상반기 중에 좀 잘 제어될 수 있다라는 네, 네. 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당히 좀 개선될 여지가 있고 또 방송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최근에 좀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뭐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8% 네, 정도 네. 상승하고 있는데 뭐 전 추가적으로 65,000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오늘 좀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기 그쵸? 때문에 네. 뭐 최근에 좀 조정기에 지지가 됐던 자리가 56,000원 자리이기 때문에 56,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모선 1위구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